아니, 황철웅인가 모시게 하는 놈 농간에 놀아놓은 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송태랑은 어떻게 된 거요? 왜 둘이 같이 왔어? 그저 밥이나 쳐 드세요. 날아갔구나, 500냥. 네, 이번엔 입을 한번 조져볼까? 그 뒤에 있던 부인이 언년인가? 오, 욕먹박이, 욕먹박이. 어. 형이 밥이나 먹자고. 야, 그러면 둘이 혼인했다는 게 진짜였네, 설아 말이. 먹을 때는 먹을 얘기만 하고 쌀 때는 싸는 얘기만 하자고, 이 후레덜무 새끼야. 송태아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. 끼어들고 말고 할 게 어딨어. 지들은 여기 남아서 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야. 우리 길이 어딨어? 추노지밖에 더 있나? 뭐 얘기 안 했어? 이천에 집이랑 땅. 안 했지. 뭐 마땅히 할 겨를도 없었고. 잠깐만. 이천이 뭐? 집이랑 땅은 또 뭐야? 둘이 남을래 뭐 숨겨놨어? 왕순아. 어. 밥 먹자. 아, 뭔 일인데? 왜 나만 모르는 거야? 야, 밥이나 처음 먹어, 이 새끼야. 아, 말을 하라니까. 이쪽이 뭐. 왜 나만 모르는 거야, 다. 설아는 보냈나? 그래, 보냈으니까 뭐 어딘가 갔겠지. 몸들은 어때? 빨리 여길 떠야지. 나야 괜찮다고 해도 왕손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. 항상 네 놈이야. 아침째 37일이나 돼가는 놈이야. 아직까지 낫지를 못했냐? 아니 뭐 내가 애 낳았어? 37일 몸조리라고 벌떡 일어나게? 왕손아, 이번 잔칫날 술 먹을 생각이랑 하지 말고 그냥 고기나 꾸역꾸역 뜯어먹어. 기름 좀 되면 골라가지고. 알았어. 근데 행여나 그 짝기가 그 꼬맹이가 잔치하잔다고 진짜 할래나? 원래 이 짝기가 말이야 애기들 말은 잘 듣는다. 지 마누라가 해놓다가 죽었거든. 그런 일만 없었으면은 훨씬 더 야차 같은 놈이 됐을 거야. 대원이 밥 먹었어요? 네. 아저씨가 춤사위 좀 가르쳐줄까? 얼씨구 좋다. 지화자 좋다. 네가 어디서 뭘 하던 놈인지는 대충 짐작도 안 가지만 남의 집이다 생각하고 조신하게 있어. 잠시 머물다 갈 예정이니 신경 쓰지 마라. 오갈 때는 허락받고 움직이고 어느 곳에서 활이랑 총이랑 번갈아 맞을지 모르니까. 아저씨랑 나가서 놀까? 저 애기를. 아, 그렇지 그렇지. 원순 마마의 휘를 나리 이름에서 태자를 따고 제 이름에서 원자를 넣었지요. 마마님은 전나무 회자를 쓰십니다. 왕가의 휘는 모두 한 글자라던데 정말인가 봐요. 휘로 사용된 글자는 공사를 막론하고 아무도 쓰지 못하니 불편을 줄이고자 한 글자만 사용합니다. 임금님 휘는 있으되 아무도 부르지 못하니 없는 것과 같고 아무나 부르는 백성들 이름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니 애초에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. 마마, 제 이름은 혜원이에요. 그리고 한때는 언년이었지요. 이름이 무엇이건 중요치 않습니다. 혜원이건 아니면 언년이건 부인은 그냥 내 부인일 뿐입니다. 그리 말씀해 주시니 이제 정말 부인이 된 것 같아요.
나중에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는 아이 이름을 태원이라 지읍시다. 양반 꼭 그렇게 급하게 혼자서 죽여야 했었어? 미안하다니. 하루라도 더 살면 안 될 놈 같아서. 고마워. 뭐가? 아니, 사실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. 남집 양반 죽일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 양반 죽이려니까 좀 그러대? 그게 아는 얼굴이라 그런가? 양반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. 걔들은 뭐 우리를 사람으로 보나? 근데 그 반짝이? 요즘 많이 겁먹은 것 같은데. 차라리 도망보내면 좋겠는데. 팔도 어느 한 구석 준옥군 손길에 안 닿는 데가 있어야지. 아니, 내가 목숨을 살려주면 네가 내 종이 되겠느냐? 여보가 있겠습니까? 살려만 주십시오. 야, 그 양반 놈이 내 눈앞에서 설설 기름골을 보니까 30년 먹은 곱동이 그냥 확 빠져나가듯이 내 가슴이 그냥 확 뚫어지는 게. 여보, 애들, 우리 궁궐로 빨리 쳐들어가세요. 형님은 일 끝나면 뭐 하실 겁니까? 저요? 아, 예. 저는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뭐 하실라고? 나? 예. 다야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. 아니, 벼슬 하셔야죠. 글도 아시는데. 벼슬은 말 잘하는 네가 해야지. 아유, 내가 또 뭘 내고. 자네는 뭐 할 건가? 아, 나는 등치도 있고 또 힘도 있고 하니까 백정. 에이 사람, 나는 장군을 한번 해볼까. 너 같은 놈이 장군을 하면, 응, 나는 영의정을 하겠다 이놈아. 어, 영의정 하라고. 아유, 뭐가 문제인가? 이게 우리들 세상인데. 그렇지, 그렇지. 자, 그러면, 예, 자네는. 난 어디로 팔려갔는지는 모르지만 내 동생 한번 찾아보게. 저기, 나는 이리로 팔려왔으니 우리 아버지, 어머니가 진짜 살아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지. 아이, 그거야 당연한 거고. 엇보기 자네는 뭘 할 텐가? 나? 나는 그냥 별다른 소원 없다, 야. 종실 안 하는 것만 해도 다른 소리 뭐가 있겠나? 자, 진짜 김세는 소리나 계속하고. 어떡해? 저는 그냥 궁궐 문지기나 하려고요. 겨우? 아니 뭐 그럼 궁궐 문지기 총 책임자를 하죠, 뭐. 우리 형님들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아는 척이나 하게. 그럼 너는 왜 망 안 보고 지금 여기 있니? 올라가. 네가 봐. 네가 봐라, 마. 밖에 있느냐? 예, 나으리. 열거라. 천야에 부모가 회개 변을 당했는지라. 예, 나으리. 군자 삼락을 논하며 국생을 품음하였는데 이리 급별하지. 각골 지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. 예, 나으리. 허나 거자 불추대.